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작곡가 이채원 군이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피망가요에서 배출된 가수입니다. 이 노래 주인을 찾습니다의 연말 결선에서 정말 출중한 그런 노래 실력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우승을 한 모니카 씨가 이제 저희의 곡을 받고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가사는 네, 김연자의 10분 내로를 썼던 이병호 선생이 작사를 하셨고요. 제가 작곡한 노래, 모니카의 노래, 가슴에 묻은 사랑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가슴에 묻고 삽니다. 가녀린 내 가슴에 눈물만 남기고 떠나가 버린 사람. 네, 이 멜로디를 보니까 스탠다드 발라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래 첫 부분은 도입부는 중음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특성을 안고 있고, 물론 안무를 봐도 저 뒤에 이제 호소력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겠죠. 네, 호소력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후 상부성을 사용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분위기 있는 전반부, 네, 중저음 부분일 때는 우리가 내 내적인 그런 감성이라고 해서 속감정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위 치열과 아래 치열을 살짝 물어놓으면 입 양쪽에 공간이 생겨서 그게 은은하죠. 네, 여기다가 두성을 살짝 가미를 합니다. 두성은 뭐냐면은 네, 네, 본디엄 누와 내성범 운. 그러니까 너언 똑같이 하면 인후상보성. 이 운자 내성범을 아래쪽 내리면은 너 내리면 두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 그래서 살짝 내린 그런 언제 소리. 그래서 넌 이거 있어. 넌 이렇게 내려놓고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아주 분위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눈물이 흐를 흐자에다가 조금 복부를 더 밀어줘서 네, 여기를 강조를 해줄게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아. 네, 가짜는 시간차 공격을 주는 약간 임팩트를 줘도 좋습니다. 같아, 같아 이렇게 되게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가슴에 묻고 삽니다. 네, 가슴에 이거는 간 밑에다가 섬자의 초성 글자인 시옷을 받침으로 데려오면은 갓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 밑에도 시옷이 있고 섬자에도 시옷이 있어서 가슴에 해가지고 네, 종철 발음이 되면서 산뜻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가슴에 이거보다는 가슴에 훨씬 더 산뜻해지죠, 그죠? 가슴에 묻고 삽니다. 가슴에 묻고 삽니다. 가녀린 내 가슴에. 자, 가녀에다가 1차 복성을 주고, 네, 그렇게 배를 쭉, 네, 밖으로 내밀면서 1차 복성.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가슴에는 다시 한 번 더 밀어주는 2차 복성. 가녀린 내 가슴에 눈물만. 여기는 3차 복성입니다. 가녀린 내 가슴에 눈 뒤집는 목을 같이 썼어요. 눈물만 남기고 네, 남자 앞에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예령을 썼습니다. 남기고 떠나가 버린 사람. 네, 사자의 약한 임팩터. 떠나가 버린 사람. 이렇게 되게 남기고 떠나가 버린 사람. 만약에 좀 더 톡톡한 그런 효과를 주고 싶다 하면은 뜻자에다가 목소리가 사르륵 부스러지는 균열음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남기고 떠나가 버린
떠나가버린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멜로디에 가사만 달라집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룸에다가 2차 복성을 주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가슴 멍들 가슴 중철 발음 내 가슴 멍들게 하고 말없이 가버린 그 사람을 아까와 똑같습니다. 말없 1차 복성 가 2차 복성 그 사 3차 복성 말없이 가버린 그 사람을 왜 내가 이렇게 못 잊어. 네, 이거는 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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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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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기는 네 흐르는 리듬이 아니라 정지된 리듬으로 진행돼서 그래서 여기는 스타카토 스타카토 창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 내가 스타카토 이렇게 스타카토 못 잊어 이렇게 되게 왜 내가 이렇게 못 잊어. 자, 이제는 이제 후렴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두성 더하기 속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인후상부성 폐쇄음으로 갑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일이라고. 자, 이렇게 됐는데요. 까맣게 잊어버린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까맣게를 1차 복성, 잊어버린을 2차 복성, 그 다음에 일이라고를 3차 복성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훨씬 노래하기 쉽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네, 이자에다가 뒤집는목을 사용했네요. 히히 네, 까맣게 잊어버린 네, 버린 요거는 뭐냐면은 노래 잘하는 비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버린 요거는 뭐냐면은 귀곡성이라고 해서 귀신이 곡을 하는 소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맛깔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힐이라고 힐 뒤집는 목 힐이라고 에서 라짜에서 힐이라고 라짜에다 두성을 뒀습니다. 힐이라고 좀 도드라지고 힐이라고 라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정감 있게 들리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발성의 전환, 두성으로 발성을 전환시켰기 때문이죠. 힐이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달래보지만 내 마음을 달래 2차 복성입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게 표시만 보면 알 겁니다. 내 마음을 달래보지만 보 끊었습니다. 끊는 목 턴 네 트로트에서는 끊는다고 하지만은 네 발라드나 이런 데서는 똑같은 끊는 것이지만은 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T-U-R-N 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돈 꾸밈으로 배웠죠. 그죠? 네 달래보지만 커가는 미움만큼 그리움이 아까는 작진 똑같다 이렇게 잊어버린 일이라고 똑같이 보죠. 커가 1차 복성 그 다음에 눈미 뒤집는 목 주면서 2차 복성 미움만큼 무슨 성? 귀곡성 그죠? 미움만큼 그리 네 뒤집도 목 주고 그리움이 네 여기 두 성 우미 그리움이 그 다음에 이 밤도 나를 울려요. 여기는 이제 강한 이제 호소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에서 강한 어택을 줍니다.
이 밤, 네, 밤자는 뭐냐면은 초성 글자가 비읍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음비읍, 쌍비읍, 피읍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글자는 양순음. 그래서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을 딱 붙였다가 힘있게 떼면서 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를 이게 더 커야 되니까 나자는 니은, 디귿, 쌍디귿, 티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글자는 치조음이기 때문에 혀끝 발음입니다. 혀끝에다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입술, 이 밤, 입술, 나를 할 때 나는 혀끝. 이 밤도 나를 울려요. 강하죠, 그죠? 이 밤도 나를 울려요. 네, 중간중간에 뒤집 넘목을 주면서 그것이 감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울려요. 사랑아 돌아와요. 사랑아 아자에다가 복부힘을 전이 발성을 시켜서 앞으로 쫙 밀어줍니다. 아 앞으로 나가게 아 뒤로 네, 먹는 소리를 하게 되면 절대 이런 감정이 안 옵니다. 사랑아 네, 사자가 뒤집으면서 올라가면 흐느껴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랑아 돌아와요. 예, 토, 요 뒤집는 목 좋습니다. 돌아와요. 네, 요의 내성목 오에다가 복부힘을 줍니다. 오, 오. 만약 오에다가 주지 않고 요에다 주면 여우 뒤집어져 버려요. 여우 돌아와요. 이렇게 목매여 불러도 네, 도에서는 더 뒤집는 목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냥 공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는 고음에서 뒤집는 목을 주게 되면은 아주 쉽게 고음이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빵 때립니다. 이렇게 그다음 숨 쉬고 목매여 불러도 그대는 대답 없이 요거는 아까 사랑아 돌아와요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발음이 이제 달라지니까 는 할 때 입을 조금 평수 몸으로 옆으로 펼치겠습니다. 그대는 그러면은 소리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삑사리 다시 말해서 발전음이 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대답 없이인데 시자 역시 마찬가지로 입을 옆으로 벌립니다. 평소 모음. 그래서 대답 없이 그런 맑은 소리가 나와요. 가슴을 때리는 바람 이렇게 끝이 나는데 가슴을 여기가 1차 복성 때리는 까지가 2차 복성 그 다음에 방아 소리를 밀어주고 3차 람 절제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는 람만 네 그래서 가슴을 때리는 방아람 여기는 끝까지 복부 힘을 받쳐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호흡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교묘하게 호흡을 하나 중간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슴을 하고 난 뒤에 얼른 숨을 살짝 보강을 합니다. 가슴을 때리는 방아람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호흡이 끝까지 올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냥 네, 호흡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굉장히 가창력이 있는 그런 가수 모니카님의 가슴에 묻은 사랑 오늘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네, 감정 위주의 노래와 그리고 또 호소력 위주의 노래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노래라서 정말 열창을 하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안성맞춤인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노래방 가시면은 가슴에 묻은 사랑 뿅뿅뿅뿅 눌러보세요. 자, 오늘 이 노래 강의가 여러분 노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하면은 좋아요. 네, 그다음 아직 우리 톡송 채널에 구독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신청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